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제 3섹션 서식 설정, 오늘 첫 번째 시간 셀 서식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서식은 일단 단축키 바로가기 키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컨트롤 플러스 1번이 매우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1번이라는 숫자를 줬겠냐라는 거죠.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셀 서식 컨트롤 1번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 그럼 셀 서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셀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데이터들을 갖다가 표시해주는 형식을 우린 서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변경해주는 게 바로 셀 서식의 기능이에요. 자, 들어가는 방법은 첫 번째로 컨트롤 플러스 1번이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홈탭에 가시면 셀 그룹이 있거든요. 셀 그룹에 가시면 서식이 있어요. 거기서 그 셀 서식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 서식을 선택하면 된다. 자, 네 번째 방법도 있거든요. 그거는 잠시 후에 우리 엑셀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엑셀을 띄워서, 자 일단은 컨트롤 플러스 1번을 제가 한번 눌렀습니다. 그럼 셀 서식 대화상자가 이렇게 뜨죠. 그래서 표시 형식 탭, 그 다음에 맞춤 탭, 그 다음에 이제 글꼴 테두리, 그 다음에 채우기, 보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6가지 탭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표시 형식 잠시 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까 이제 그 컨트롤 플러스 1번 누르는 방법 외에도 이제 홈 탭에 여기 이제 셀 그룹의 서식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셀 서식을 눌러도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 서식 됐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네 번째 방법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대화 상자 표시 아이콘이 있죠? 이 부분을 눌러도 셀 서식이 떠요. 그것도 좀 조심하시고, 마찬가지로 요 맞춤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표시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표시 형식 탭이 열린다라는 거죠. 자, 셀 서식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표시 형식 탭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주가 있어요. 일반 같은 경우는 특정 서식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죠. 지금 일반에 그 특정 서식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일반이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는 소수 자릿수 줄 수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천다리 구분 기호 사용 가능하다 체크 표시하면, 그 다음에 음수일 경우에 어떻게 나타낼지 선택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통화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통화 표시를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울러 통화도 소수 자릿수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호, 이렇게 원화 표시, 달러 표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통화 같은 경우는 음수일 경우에 가로 열고 원화 표시 주고 빨간색으로 주고 이제 가로 닫을 거냐, 아니면 검은색으로 할 거냐, 가로 없이 할 거냐, 그냥 마이너스 기호만 붙일 거냐, 이렇게 형식을 설정할 수 있어요. 단 통화에서만 있고, 잠시 후에 볼 이 회계에는 이 음수 설정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차이점. 자, 회계 같은 경우는 소수 자리수 역시 줄 수 있고, 기호도 줄 수 있지만, 바로 이 부분이죠. 음수에 관련된 설정 사항이 없다. 그게 바로 통화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그것도 좀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날짜는 말 그대로 이제 날짜 형식이고요. 시간은 시간 형식. 백분율 같은 경우는 소수 자리수 줄 수 있다라는 거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백분율은요, 좀 머릿속에 넣어두실 게 또 하나 있어요. 셀 값에 100을 곱한 값이에요. 그리고 나서 백분율 기호 퍼센트죠? 이걸 붙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분율은 곱하기 100의 효과가 있다.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자, 분수는 말 그대로 분수의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는 이미 배웠었죠? 소수 자릿수 줄 수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 텍스트는 말 그대로 텍스트 처리하겠다라는 의미고, 자, 기타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어요. 우편번호 가운데 대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 국번 네 자리인 경우, 전화번호 국번 세 자리인 경우,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우리 가운데 대시 입력하지 않고 입력한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게 되면 대시가 자동적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숫자 한자로 나타내는 경우, 그 다음에 한자로 나타내는데 가진자라는 게 있어요. 조금 복잡하게 나타내는 한자인데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숫자 한글로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셀 서식의 여섯 가지 탭에 대해서만 공부할 텐데 다음 시간에 따로 한강을 좀 마련해 드렸어요. 매우 중요해서 사용자 지정은 우리 유저가 코드를 이용해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용자 지정이다라는 거죠. 됐죠? 자, 우리 또 본문으로 가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시 형식 탭에서 중요한 거. 표시 형식은 변경해도 실제 데이터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 말장난 좀 조심하시고요. 가겠습니다. 일반 아까 말씀드렸었죠? 서식이 설정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만약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엑셀의 기본값으로 되돌리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 자, 아까 숫자 소점 이하 자릿수 천단위 구분기호 지정 가능하다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통화 같은 경우 숫자 앞에 통화기호를 붙인다. 숫자 바로 앞에 통화기호 붙이는 거 조심하시고 천단위마다 쉼표 줄 수 있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통화기호 종류 줄 수 있는 거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회계 같은 경우도 숫자 천단위마다 쉼표 삽입 가능한 거고 됐죠? 근데 얘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통화하고 회계의 차이점이 뭐냐면 셀 시작 부분에 통화기호를 표시해줘요. 아까 통화 같은 경우는 숫자 앞에 바로 앞에 통화기호를 붙여줬는데 회계 같은 경우는 셀 시작 부분에 통화기호를 표시해줍니다. 이것 좀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이따 한번 좀 직접 보여드리고 그래서 저희 교재 통화 서식과 회계 서식의 차이점 이렇게 제가 좀 표기해드렸죠. 볼까요? 일단은 통화기호의 표시 위치가 달라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음수의 표기 형식은 통화 서식만 지원이 돼요. 아까 보여드렸었죠? 음수일 경우에 표기 형식은 통화에서만 설정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0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통화 기호를 지정하게 되면 0 앞에 이제 원화 표시가 이렇게 붙어요. 원화 기호가. 근데 이제 0을 입력하고 회계를 지정하게 되면 회계 같은 경우는 하이픈이 나타나요. 이거 차이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건 한번 직접 가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데이터를 좀 입력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임의적으로 0값 좀 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0 정도 이렇게 주고 나서 통화하고 회계하고 똑같이 할 거니까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보여드리죠. 자, 이 상태에서 범위 설정하고 우리는 바로 가기 메뉴 이용하죠. 자, 통화 같은 경우 지금 소수 자릿수는 주지 않기로 하고요. 기호는 우리 원화 표시 주고 음수일 때는 우리 이거 첫 번째 거 빨간색으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바로 숫자 앞에 원화 표시가 붙는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0 같은 경우는 그냥 0 앞에 원화 표시 붙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빨간색으로 원화 표시 500 됐죠? 그런데 회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겠느냐라는 거죠. 자, 회계. 자, 음수는 없어요. 됐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회계 같은 경우는 셀 바로 시작 앞부분에 이렇게 원화 표시가 붙어요. 그 다음에 0 같은 경우는요 하이픈 대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요 설정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죠. 뭐 마이너스 붙고 그냥 원화 표시만 붙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화하고 회계하고의 그 차이점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말씀드렸고 자, 날짜 시간 아까 말씀드렸고요. 백분율은 숫자 곱하기 100한 효과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일단 분수 말 그대로 숫자를 분수로 나타내는 거고 지수 형태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가진자가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한자 1, 2, 3, 4 이렇게 썼을 때 가진자라는 건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 횟수가 더 많아요. 그게 바로 가진자라고 합니다. 그 정도 간단하게 말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엑셀하고는 크게 뭐 상관이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시간에 우리 사용자 서식 코드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하나 좀 설명드릴 건데 매우 중요하죠. 사용자 지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그 가진자라는 걸 눈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기타 오면은 여기 숫자 한자 여기 한자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보기에 그 다음에 가진자
횟수가 더 많은 한자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 한글 123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탭 가겠습니다. 자, 맞춤탭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가로 세로 형태에서 왼쪽 중앙 가운데 오른쪽으로 맞추겠느냐, 또는 세로 같은 경우는 위쪽 아래쪽 가운데냐, 그거예요. 그거 외 의미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텍스트는 왼쪽으로 입력이 돼요. 입력했을 때 알아두시고, 숫자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으로 입력이 됩니다. 숫자. 그 다음에 논리값이나 오류값은요, 오류값은 가운데로 가요. 됐죠? 그래서 텍스트 맞춤 가로 조심하시고, 기본 가로 맞춤은 일반이다. 아울러 데이터 맞춤을 변경해도 데이터 형식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 말장난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이요. 지금 여기다 지금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숫자를 입력하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 보이셨죠? 그 다음에 텍스트 왼쪽으로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TRUE 논리값 가운데로 가죠. 펠스 가운데 됐죠? 그 다음에 오류값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려면 100을 0으로 나누겠습니다. 100을 0으로 나누면은 디바이드 에러가 떨어지거든요. 가운데로 가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게, 숫자는 오른쪽, 텍스트는 왼쪽, 논리값이나 오류값은 가운데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위치는 바꿀 수 있지만, 자, 가겠습니다.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 들어가서, 지금 맞춤이죠. 맞춤에서 이제 가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CA2 셀에 커말 필기라고 입력한 게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제 의미가 없어요. 가운데 한번 누르겠습니다. 가운데 누르고 확인 누르면 가운데로 오죠. 그 다음에 또 셀 서식 이 데이터 가지고 그냥 작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번 가게끔 오른쪽 들여쓰기 됐죠? 오른쪽으로 가죠? 자, 이렇게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세로 보겠습니다. 세로도 위쪽 가운데 아래쪽이 있어요. 지금 가운데 있으니까 위쪽을 누르면 위로 붙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요거 가지고 할까요? 셀 서식 이번에는 아래쪽, 지금 가운데 있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아래쪽 확인. 자, 아래쪽으로 가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가로든 세로든 아무튼 숫자는 오른쪽, 문자는 왼쪽, 그 다음에 논리값 오류값은 가운데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맞춤인데, 여기 보면은 셀 서식 가시면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양쪽 맞춤 가기 전에 채우기라는 건 뭐냐면 어떤 셀에 어떤 값을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컴이라는 걸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엔터 쳤을 때 지금 채우기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컴컴컴컴 이렇게 채워진다는 얘기죠. 채우기. 그 다음에 양쪽 맞춤 가겠습니다. 양쪽 맞춤이라는 건 뭐냐면 양쪽을 기준으로 해서 딱 데이터를 맞춰줘요. 지금 가로 양쪽 맞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양쪽을 맞춰주기 때문에 컴퓨터 활, 그 다음 용능력 필, 그 다음에 기. 기자의 위치 조심하세요. 양쪽 맞춤 됐죠? 양쪽으로 맞춰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균등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확인. 자, 얘 같은 경우는 컴퓨터 활, 용능력 필, 그 다음에 기자 보세요. 기 가운데로 가요. 그죠? 그럼 얘하고 기의 위치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 맞춤하고 균등 분할 같은 경우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로에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세로에서는 양쪽 맞춤하고 균등이 똑같아요. 그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세로예요. 세로에서 양쪽 맞춤 확인 됐죠. 또 균등 세로에서 확인 똑같죠. 그래서 세로인 경우는 양쪽 맞춤하고 균등하고 같다. 이것만 좀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 데이터를 여기다 입력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컴퓨터라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재 CA4에서 GA4까지 범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셀 서식 와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자, 말 그대로 선택한 영역에서 가운데로 가는 거죠. 그리고 확인. 이해하셨나요? 선택된 영역에서 가운데. 그러니까 24셀로 컴퓨터라고 입력한 텍스트가 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가로, 세로 다 말씀드렸고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텍스트 조정 가겠습니다. 이 텍스트 조정도 매우 중요한데, 일단은 첫 번째로 텍스트 줄 바꿈이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 줄 바꿈, 말 그대로 텍스트의 줄을 바꾸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야 되는 그 게 있어요. 그렇죠. 뭐요? 우리 이미 배운 Alt 플러스 엔터라는 게 생각나십니까? Alt 플러스 엔터, 생각 안 나는데요. 그러면 큰일이에요. 우리 이전 강의 반드시 빨리 듣고 오셔야 돼요. Alt 플러스 엔터가 바로 텍스트 줄 바꿈이거든요. 뭐냐면 한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할 때 Alt 엔터를 눌러서 했었거든요. 같은 기능이에요. 텍스트 줄 바꿈. 가겠습니다. 셀에서 텍스트를 여러 줄로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꿀 줄의 수는 열 너비와 셀 내용 길이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Alt Enter를 눌렀을 때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자, Alt Enter하고 텍스트 줄 바꿈, 그 다음에 셀에 맞춤, 말 그대로 셀에 맞추는 거죠, 데이터를. 그래서 선택한 셀의 모든 데이터가 열에 맞게 표시되도록, 바로 얘예요. 글꼴의 문자 크기를 줄인다. 셀에 맞출래니까. 그 다음 열 너비를 변경하게 되면 문자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거 말장난 조심하시고, 또 적용된 글꼴 크기는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말장난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셀 병합이라는 거, 우리 병합이라는 건 합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두 개 이상의 셀을 하나로 합치는 거,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합된 셀의 셀 참조는 처음에 선택한 범위에서 왼쪽 위에 있는 셀이다라는 거, 병합된 셀 중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게, 연속적인 위치의 여러 셀을 병합하는 경우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을 때를 얘기하겠죠. 가장 위쪽 또는 왼쪽에 있는 그 셀 데이터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지워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셀 병합. 나 병합을 해제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이제 보겠지만, 셀 서식에 맞춤해서 셀 병합 항목을 갖다가 다시 체크 표시를 눌러서 해제시키면 되는 것 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텍스트 줄 바꿈, 셀에 맞춤, 셀 병합 직접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컴퓨터라고 제가 입력한 다음에 Alt 플러스 엔터를 누르고 활용 능력이라고 입력을 하면은요, 한 셀에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됐죠? Alt 엔터.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텍스트 줄 바꿈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컴퓨터 활, 그 다음에 용 능력, 이렇게 한 셀에 두 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Alt 플러스 엔터를 눌렀을 때 효과랑 같은 효과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텍스트 길이 너비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고. 자, 그 다음 셀에 맞춤, 아까 말씀드렸었죠. 확인. 그럼 셀에 맞게끔 글꼴 크기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 얘기네요. 네, 셀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셀 병합 한번 가겠습니다. 자, 셀 병합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컴퓨터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병합하고 싶어요. 셀 서식, 셀 병합 확인. 그럼 이렇게 F7에서부터 I에 11까지 병합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은 셀 병합을 해제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가시면 그 텍스트의 방향을 줄 수 있는데 마이너스 90에서 90도까지 줄 수 있다라는 거, 숫자적인 개념. 마이너스 90에서 90까지 예를 들어서 45도로 주겠다 그러면 지금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45도로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셀 서식 가서 지금 이 세로 텍스트 이 방향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세로 쓰기가 된다라는 거죠.
네, 됐네요. 이렇게 해서 또 우리 텍스트 조정까지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들여쓰기는 지금 여기 있는 들여쓰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들여쓰는 수치를 주겠다라는 거고,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었죠? 텍스트의 각도, 그 다음에 각도는 마이너스 90에서 90도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거, 요 부분 숫자적인 개념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글꼴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F. 이 F가 뭐냐면요, FONT 폰트. 폰트가 여러분들 글꼴이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F 누르면 글꼴 탭으로 들어가요. 바로 그것도 조금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알고 가시고요. 자, 글꼴 탭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F를 누르셔도 되고 바로가기 셀서식 가셔도 되고, 그죠? 우리 여기 대화상자 표시 아이콘 눌러도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직접 가능해요. 글꼴의 모양, 그죠? 크기, 굵게, 이탤릭체, 기울임꼴이죠? 또 밑줄 다 가능해요. 채우기 색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꼴 색 줄 수도 있고,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들어가서 하죠. 자, 대화상자 들어와서 글꼴, 그 다음에 뭐 굵게 기울일 거냐, 크기, 밑줄 효과, 그 다음에 색깔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선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첨자, 아래첨자인데, 위첨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 2의 4승일 때 요 4가 바로 위첨자예요. 24 입력한 다음에 4만 위첨자 처리하면 되는 거고, 아래첨자 같은 경우는 H2O 이런 것들 있죠, 화학식교, 요 바로 숫자 2가 바로 아래첨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뭐 간단하게 좀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글꼴, 색깔, 크기 다 맞춰줄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번에는 테두리 가겠습니다. 테두리. 자, 테두리하고 채우기는 실무에서 많이 이용이 되죠.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잘 다루진 않지만 얘도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할까요?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셀 서식 들어가서 테두리, 그 스타일, 어떤 선의 스타일을 줄 거냐, 좀 굵게, 그 다음에 색깔은 우리 눈에 띄게끔 빨간색 한번 하겠습니다. 자, 윤곽선만 줄 거냐, 안쪽도 줄 거냐, 그리고 확인. 이렇게 되면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을 때 셀 서식 들어와서 채우기까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뭐 색깔은 그냥 검색 주기로 하고 윤곽선 안쪽 줬어요. 이렇게. 자,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가운데, 여기 맞춤에서도 가능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로 보내고 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과목, 그죠? 오른쪽에 커밀반 엑셀이 과목이 되는 거고, 아랫부분은 뭐가 되죠? 성명이죠. 그러면 지금 과목, 그 다음에 제가 Alt Enter 누르겠습니다. Alt Enter 누르고 성명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셀서식 들어와서 대각선이요. 자, 얘를 주겠습니다. 확인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F2 누르고 오른쪽으로 밀어버려요. 그리고 엔터 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많이 쓰는 대각선에다 데이터 입력하기죠. 됐나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채우기 가겠습니다. 자, 요 부분 제목 부분은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채우기, 파란색 줄까요? 요거 확인. 이렇게 색깔 줄 수 있고, 이름 부분은 좀 다른 색깔 줄까요? 확인. 이렇게 채우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 채우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 가겠습니다. 보호. 자, 보호 같은 경우는 좀 텍스트로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내용이 될 텐데, 자, 보호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거든요. 알고 계시면은 사용할 수 있겠지만 모르면 또 이거 사용 못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보호 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 뭘 보호할 거냐, 그 수식, 원본 수식을 보이지 않게 하거나, 그 다음에 셀의 내용을 갖다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기능, 굉장히 실무에서 많이 이용이 돼요. 물론 우리가 시험을 떠나서라도, 그죠? 꼭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그게 꼭 중요한 거고요,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래서 그게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실무에서, 우리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시험, 실기시험
여러분들 자격증 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무에서 엑셀 잘 이용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분들은 그러세요. 아, 필기는 필요 없고 실기시험만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필기시험에서 필기를 열심히 공부해두면요, 실기시험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필기를 대충 공부하시고 실기 공부하시니까 어려운 거죠. 그죠? 필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에 있어요. 자, 보호탭에서 여러분들이 원본 수식을 보이지 않게 하거나 셀 내용을 변경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 뭐냐, 보호탭, 셀 수식의 보호탭, 이렇게 필기에서 아셔야지만 실기 가서 적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무에서. 자, 잠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셀 내용을 변경 못하도록 잠궈버리는 거고, 숨김은 수식을 갖다가 숨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일단 워크시트가 보호되어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동작된다. 보호되어 있지 않는 워크시트는 효과가 없다.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그럼 어디 가서 보호하느냐, 검토 탭에 가시면 변경 내용 그룹이 있어요. 여기서 시트 보호하시면 돼요. 뭐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셀 서식 컨트롤 플러스 1번 누르고 보호 탭에 가셔가지고 잠금, 숨김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됐죠? 잠금이라는 건 아까 뭐다? 선택된 셀이 변경, 이동, 크기 조절 또는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거고, 숨김은요, 수식 입력줄에 수식이 표시되지 않도록 셀의 수식을 숨겨버리는 기능이다. 단, 얘네들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시트가 보호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선행 작업을 해야 된다. 그거 먼저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시트 보호가 되어 있어야지만 된다. 됐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셀 서식만 해도 벌써 30분이 다 돼가네요. 일단 이거 좀 제가 좀 지우고요. A1, A2에 100, 100이 입력돼 있어요. 이걸 좀 더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함수를 배우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수식 입력줄에, 수식 입력줄에 뭐가 나타났냐면, 보세요. 는 sum, sum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 사전적인 의미로 합이란 뜻이에요. 합. 사전을 찾으면은 합을 구하라 이런 뜻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A1에서부터 콜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배우겠지만 A2까지의 합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금 A1, A2, 100, 100 더해서 200이 되지 않습니까? 됐죠? 그런데 이 수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어요. 됐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누가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 다른 시트상의 셀에 데이터 입력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가겠습니다. 자, 일단 셀 서식 들어가서 아까 우리 배운 대로 보호, 현재 잠금이 선택되어 있죠? 숨김도 하겠다. 여기 보시면 셀 잠금 또는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려면 워크시트를 보호해줘라,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시트를 보호하려면 검토 탭 변경 내용 그룹, 여기에요. 여기 아직 우리가 그 체크를 안 해가지고 안 나타나는 거지만 변경 내용 그룹에 가서 시트 보호 단추를 클릭해줘라. 알았다라는 거죠.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네요. 됐죠? 자, 지금 다시 한번 셀 서식 가서 보호 탭 가서 잠금 숨김 돼 있죠? 확인. 그 다음에 검토 탭에 와서 시트 보호, 그 패스워드를 넣어야 돼요. 시트 보호 해제 암호 편의상 1 하겠습니다. 여러분 1 하지 마시고요. 좀 복잡하게 하셔야 되겠죠? 자기만 알고 있는 패스워드로. 그 다음에 여기 워크시트에 허용할 내용, 그 잠김 셀 선택이라든가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은 허용을 하겠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열기 암호 확인 됐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나요? A3 셀의 불명이 여기 수식 는썸 A1에서 A2가 없어졌어요. 숨겨버리게 한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 시트 보호가 시트 보호 해제로 바뀌었어요. 자, 시트 보호를 해버리니까 말 그대로 잠금 숨김이 다 됐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여기 숫자 데이터를 갖다가 제가 지우려고 딜리트를 좀 눌렀습니다. 눌러버리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변경하려는 셀 또는 차트가 보호되어 있어서 읽기 전용이다, 못 지운다, 못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수정하려면 검토 탭의 변경 내용 그룹에서 시트 보호 해제, 패스워드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제3섹션 서식 설정 첫 번째 시간 셀 서식 강의 드렸습니다. 셀 서식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아울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무에서도 정말 엑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 나는 부분이 바로 이 셀 서식 부분이에요.
셀 서식 잘 알고 계셔도 엑셀 잘 쓴다는 소리 듣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그렇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도 매우 시험 문제에서 잘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강의를 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